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도 우리 충분히 만점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지역권 등기를 이제 대표 문제를 우리가 하나 풀어봤죠. 오늘 안 풀리면 뒤에 문제도 우리가 풀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을 충분히 단축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대해서 풀어본 문제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본다면 부동산 등기법은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5페이지를 펼쳐봐요. 자, 페이지 345페이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변경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변경 등기에 대해서 문제 1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의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야. 후발적 사유죠. 일부의 후발적 사유로서 표제부 변경 등기가 있고, 갑부 얼구 변경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때 항상 변경 등기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한번 보죠. 자,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러면 표제부 변경 등기인지, 표제부 변경 등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과 얼구, 즉 권리 변경 등기인지, 권리 변경 등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인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면서 점거를 해야 돼요. 자, 공통점은 뭐예요? 자, 변경 등기야.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가 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일부니까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자, 변경 등기를 토대로 해서 표제부가 붙었다.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따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언제나 주등기. 자,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다.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변경 등기 앞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붙었다. 대표적으로 개명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변경 등기를 기점으로 해서 표제부인지, 권리인지, 등기 명인 표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지문, 5번 지문. 그래서 1번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 잘라봐요. 변경 동그라미. 자, 건물의 구조 출처나봐요. 즉, 표제부죠. 표제부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장가,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뀌어서 선대장 후 등기, 즉, 등기 촉탁이 돼요. 그러면 등기부가 바뀌었다.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변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장은, 우리 표제부는 대장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으로 가죠. 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있을 때 잘라봐요. 변경 동그라미. 앞에 행정구역 명칭, 즉 표제부죠. 그러면 표제부라는 것은 뭐예요? 등기명인 신청에 의해서 아니죠. 우리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그러면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줘. 그래서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라는 거네. 자, 3번 질문에 건물의 면적이 변경 동그라미. 건물의 면적이 바뀌었대. 그러면 건물의 면적은 즉 표제부야.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주등기로 이루어지죠. 부기등기니까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질문에 4번 질문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동그라미. 앞에 등기명인 표시, 즉 개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개명, 피칠갑을 피천으로 개명했을 때, 그래서 4번은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변경 동그라미. 앞으로의 건물의 주제가 바뀌었죠. 즉 표제부죠. 선사실, 후사실이 다르죠. 그러면 선사실은 말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하지 않는다. 어때요? X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1번이 되고요.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기출 문제로서 별표가
하나짜리로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9번 변경 등기를 토대로 해서 변경 앞에 표제부가 붙는지 변경 앞에 권리가 붙는지 변경 앞에 등기 명인 표시가 붙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9번 요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 345페이지 변경등기 요거 하나 꼭 샘플 문제로 하나 잡아 두셔야 되고요. 정답은 몇 번이다?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정등기와 관련돼서 31회 때 지문이 우리가 나왔고요. 한 개 지문 정도가. 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경정등기라는 것은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야.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거는 반드시 애원해야 돼. 다시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 조건으로 직권 경정등기는 등기관이 잘못한 거니까 직권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또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질문 보죠. 자,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에 대해서 착오 또는 빠뜨림을 발견할 때 한한다. 자, 원시적 사유죠. 자, 이번에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을 부동산 표시, 권리관계에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돼야 된다. 관련 또는 빠진 것을 당사자의 가실이든 등기관의 가실이든 묻지 않는다. 4번의 등기상의 일부에 대해서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등기 완료 전에 발견한 경우 등기관은 자구증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 전이죠. 등기관의 가실로 인해서 등기상의 일부가 빠진 경우 당사자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들렸죠. 직권 경정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정등기에 대해서는 일부, 다시요, 일부. 원시적 사유, 후발적 사유. 원시적 사유라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다. 그래서 보선성을 추가된다. 그래서 동일성, 그래서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31회 때, 자, 출제된 지문이죠. 자, 주소의 변경이야. 자, 주소의 변경은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이거는 변경 등기로 이루어지네요. 자, 주소의 옮기라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적어졌죠. 요거는 경정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면 자, 경정등기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자,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무선성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4번과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별표 자, 3개를 해놓고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질문 A 토지, A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이 열흘일 접수번호와 동일한 가등기.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가등기는 안 됩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만약에 가등기 자리에 근저당, 저당권은 됩니다. 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은 X. 자, 2번은 A 토지, A 토지의 의뢰 지상권, B 토지의 병의 지상권.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관해서도 가능하죠. 아마 합병 가능. AB 토지의 모두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 동그라미. 창설적 공동 저당. A적으로 합병 가능. A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와 동일한 전세권. 계열 바가 아니죠. 전세권 합병 가능. 특히 요 5번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개정 대문으로서 자, A 토지, B 토지 모두의 등기, 부동산 등기법 81조 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이거 조심해야 돼.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몇 번, 몇 번은 조심해야 돼. 3번과 5번을 조심해야 돼. 3번, 5번. 자, 요거 최근에 바뀐 부분으로서 올해 출제 경향이 들어가요. 올해 출제됩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예, 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7번으로 우리가 가보죠. 자, 7번에 경정등교 허용되는 것은 모두, 경정등교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경정등교는 일부의 원체적 사유로서, 즉, 동일성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자, 1번에, 자, 폐쇄 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줄 찾아봐요. 자, 폐쇄 등기부는 현재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경정등교 할 이유가 없죠. 기억은 X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니은에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후 당사자가 등기 신청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임차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세권 동그라미. 임차권과 전세권은 동일하지 않죠. 동일성 위반으로서, 자, 그러면 경정하여 달라는 경승기를 신청할 때, 그러면 니은은 동일성 위반으로서 안 돼.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는 현재의 등기 효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자, 디귿과 관련돼서 등기 원인 정보로 공인물 분할 계약서가 제출되어서나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을 매매해서 공인물 분할로 경정을 달라는 등기 신청을 할 때, 요거는 되네요. 자, 협의 분할은 상속 등기를 마친 후 후동그라미. 요거는 협의 분할과 관련돼서 요 리얼은 에오라고 그랬어요. 자,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그러면 요거는 전, 자, 이, 그 다음에 후, 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전은 이전 등기인데 후라면 경정 등기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율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 문제 7번과 관련돼서 디귿과 이율.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우리가 되네. 자, 그러면 이율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전이 후경. 전 협의 분할 이전 등기. 후하면 경정 등기. 그래서 전이후경, 전이후경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출제원으로서 요즘 최근에 냄새 맡아 보니까 등기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8번과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풀어보죠. 문제 8번. 자, 등기사무네.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하죠. 그러면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것은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처리되게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우리 외우는 것. 접수시기, 예, 저장될 때. 효력발생시기, 자, 접수한 때. 완료시기, 교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접수시기.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대. 그러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2번은 맞네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 의무자가 2인이래요. 그러면 직권으로 경정 등기는, 자, 2인 이상이니까 그중 1인만 하면 되죠. 전원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법원 촉탁에 의해서 감리 등기를 실행하되 감리 동그라미. 감리 등기는 뭐예요? 지금은 촉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4번은 맞네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우리 열심히 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은 박찬호 장학회.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가 등기 명인은 박찬호 장학회. 등기 신청인은 대표자 관리자가 되죠.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은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어. 결론,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4번도 맞고요. 5번도 맞죠.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5개 지문 올해 또 출제될 수 예상 문제니까, 자, 별표를 하나 놓고 5개 지문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문제 10번으로 가보죠. 자, 말소 등계에 대한 설명으로, 말소 등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말소 등계와 관련돼서 자, 머릿속에 말소 등계, 말소 등계 불가능하죠. 그럼 말소 등계는 뭐 해야 한다? 말소 회복 등계에 의한다. 자, 말소 등계 요건은 권리적 정면이야. 그러면 우리 표제부 사실, 갖고 권리, 얼구 권리죠. 그래서 말소 등계도 권리적 정면으로서 항상 우리가 한두 개 지문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말소 등계 요 문제를 샘플로 잡아서 딱 정리해 놓자고요. 자, 틀린 것은. 자,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등기의 전부 동그라미. 그래서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가 되죠. 그러면 1번은 어때요? 자, 요건을 확인하라 이 소리네요. 1번 맞네요. 가는 2번의 등기가 존재한 경우, 1호입니다. 등기는 직권 말소 있으며 지방법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1호는 가는 2번,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이 돼요. 그러면 1호와 2호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맞네요. 자, 3번 혐의가 관련돼서 전세권자 소재 불명이 되되, 소재 불명 출천하세요. 그러면 소재 불명이 되면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 계약서와 전세금 반환 정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자, 소재 불명이 될 때는 공시 체구와 재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3번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3번 지문도 조심해서 달아놔야 됩니다. 자, 4번 지문이네. 저당권이 목적이 된 소유권 말소 등계에서 자, 그러면 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 말소. 소유권이 말소되면 저당권자도 말소되거든. 저당권자는 기분이 더럽거든. 기분이 더러우니까 이해관계 내 승낙서, 즉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어때요? 우리가 맞네요. 자, 5번 질문 보죠. 자,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자,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농지 전세권은 절대 안 되죠. 2호 사유죠.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되더라도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 있어서 말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버릴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당사자, 예,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의 종류는 신청, 직권, 촉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2번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직권 말소에 하는 경우, 직권 말소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봐죠. 자,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등기가, 우리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요 문제 12번은 별표가 3개짜리야. 그래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직권 말소 1호와 2호를 찾아라. 통상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질문에 가죠.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어라. 사실상 등기가 행해진 경우로서 당사자에게 등기 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자, 2번입니다. 가난 위반 등기 줄서나 봐요. 가난 위반 등기는 절대적 무효야. 실체관계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을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조된 서류에 격려될 때 이조된 서류 출처나요 구호예요.
자, 구호와 관련돼서 자 설사 등계가 되어버리면 영어는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1호와 2호 한 세트, 3호부터 11호까지 한 세트, 두 세트로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감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돼.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 설사 등기가 되어버리면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3번은 9호 사유네. 자, 3번의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경우로서 등기 원인 사실이 실체관계와 바파돼. 그러면 영어는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죠. 그러면 결론대로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증여를 매매를 했대. 그러면 증여가 매매, 즉 은익행위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2번은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직감 말소와 관련돼서 특히 직감 말소와 관련돼서 뭘 외우라는 거예요? 1호, 2호를 다시 한번 숙지해 두라는 거예요. 1호는 무슨 위반? 간헐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무효 대상이 된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9페이지 펼쳐봐요. 자, 359페이지 문제 15번이네. 자, 그러면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네. 자, 기억 하나씩 분석하러 왔어. 자, 소형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즉 요역지 지역권이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때 X.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요 기억도 빈출 지문입니다.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요 다섯 개 지문 버릴 게 없어요. 요거는 별표 하나를 딱 해놓고 자, 기억. 그래서 X.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대. 그러면 자, 전세권이 말소되면 저당권도 직권 말소가 돼. 그러면 요거는 맞네요. 자, 2번 지문입니다. 디귿 지문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대. 그러면 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적 경매는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라는 거예요. 맞네요. 자, 등기상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말소 대상이 등기가 될 수 없다. 말소 등기는 전부죠. 그러니까 일부는 말소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 후발적이라면 변경등기, 원시적이라면 경정등기가 되겠죠. 한매 의한, 애 의한 줄 찾아봐요. 행사적, 행지. 그래서 직권 말소 맞네요. 영어 미용과 관련돼서 한매권 행사 그러면 하나 잡았네요. 행직이라는 거 암기코드 우리 정리해놨었죠. 행직, 행직, 행직. 그래서 자,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겠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15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빈출 지문이니까 요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암기 코드 하나 나옵니다. 행직, 행직.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을 보도록 하죠. 17번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문제 들어서 자,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이거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 놀아야 돼요. 그러면 권리관계,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기분이 더러워야 돼. 기분이 좋거나 그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죠.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자, 디귿, 그 다음에 니을. 그 다음에 미음이 되겠죠. 자, 문제 자체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말소에 관해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네요. 해당하는 경우. 자, 기억을 봅시죠.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자. 자, 전세권이 말소되면 저당권자도 말소되죠. 기분이 더럽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순위 2번 저당권을 말소할 때, 그러면 순위 1번 지상권자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그러면 순위 1번 지상권자는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 1번 전세권을 말소할 때 순위 2번 저당권자, 그러면 순위 1번이 말소되면 2번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네.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서,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재산권자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했어요. 그럼 보전 등기에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럼 소유권이 말소되면 가압류도 말소돼. 그럼 가압류 채권자는 기분이 더럽거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억과 미움이 된다라는 거네. 그럼 정답은 F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자,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인이 따지는 문제가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는 이제 그 문제가 그 문제라는 겁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네. 회복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말소가 붙었죠. 그러면 회복 등기가 되려면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 요건은 뭐예요? 자, 전부죠. 그다음에 일부죠. 그다음에 부적법 말소. 말소. 부적법 말소와 관련돼서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는 자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전부는 주등기요, 일부는 부기 등기가 돼. 그러면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신청이면 회복 등기도 신청, 직권이면 직권, 촉탁이면 촉탁 꼭 기억해두고,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 20번을 풀어야 돼. 자, 줄고 있네요. 364페이지 다시 펼쳐봅시다. 자, 364페이지 한번 다시 펼쳐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접근해 봅시다. 어떤 사회에서 당사자가 자발적 말소 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적법 말소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발적 말소에 대해서 회복 등기는 불가능해.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요. 그러면 1번은 O가 되는 거네.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 회복 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기존의 등기부의 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된 자를 의미한다. 오케이. 자, 3번에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 등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죠? 회복등기하고 있죠. 그래서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4번에 가등기와 부적법에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이 아니란 가등기 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 의무가 있다. 아니죠. 가등기 부적법하게 말소됐대. 그러면 선의 무과실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승낙 의무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여기 4번이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이제 앞에가 직권 동그라미, 뒤에도 촉탁 동그라미. 그러면 회복 등기도 똑같이 직권 촉탁으로 나와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만수 회복 등교와 관련돼서 요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자, 1번 별표 하나 딱 해놓고 1번 자주 출제되고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3번 조심해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히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조심해놔야 돼요. 5번. 그래서 이제 1번, 3번, 5번 요 세 개 지문은 꼭 잡아둬야 돼. 그러면 말서 회복 등교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서. 부적법 말서는 언제나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말서 회복 등교와 관련돼서 한 문제 더 풀어보자고요. 문제 22번을 펼쳐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편출 문제집 366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중 등기 명인이 말서 회복 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에는 이렇게 나왔네. 순위 1번의 저당권 등기를 회복했대. 자, 회복했어요. 말서 등기 전에 설정된 순위 2번의 저당권자. 봐봐요. 1번이 회복되니까 2번이 내려왔죠.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기분이 덜거든. 기분이 덜었거든. 이게 바로 순위 승진의 원칙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특히 문제 22번. 자, 그러면 자 문제 몇 번이냐면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이해관계를 따지는 문제니까 꼭 한번 접근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2번의 정답은 몇 번?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이죠. 자, 문제 23번은 볼 것도 없어요. 항상 부기등기는 나옵니다. 부기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예요. 무조건 출제된다고 잡아놔야 돼요. 단독 문제예요, 부기등기는.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진짜 나옵니다.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원칙 주등기, A적으로 부기등기야.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부기등기가 아닌 것 주등기를 골라라. 주등기가 아닌 것 부기등기를 골라라. 그러면 자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그러면 결론 주등기를 고르라는 거네.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이제 따져봅시다. 한매특약, 특약 동그라미. 자 특약이 들어갔어. 자, 특약이 들어갔죠. 그러면 특약과 약정은 부기등기하라고 그랬어요. 전전세, 부기등기네.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저당권 동그라미. 앞에 전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예, 부기등기. 자,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앞에 소유권이 붙었네. 그러니까 4번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주등기가 되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 변경 등기. 변경 앞에 저당권이 붙었죠. 이해관계는 승낙을 얻었대. 즉, 부기 등기가 된다라는 거. 올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번도 부기 등기야. 25번도 부기 등기. 그러면 24번, 25번은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에서 부기등기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문제 26번도 부기등기가 돼. 그래서 자, 26번, 25번, 24번 요 세 문제는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자, 진짜 풀어봐야 돼요. 부기등기 무조건 2.5점짜리야. 별표가 5개짜리. 자, 문제 27번 가등기네요. 가등기 별표가 무한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 가등기가 안 나오면 가등기가 안 나오면 이거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에요. 부기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자 쓰지 마시고 이제 가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네,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이야.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즉 신청이야. 가등기는 계약이.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죠. 자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가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함이 원칙이다. 권리적 정면이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의 승낙서, 승낙서 동그라미, 진정성 확보, 특채만 단독이네.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 성소 판결을 받았대.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협력 또는 승낙하지 않을 때 부동산 등기법에 한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우리 가처분 명령과 관련돼서는 명령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자, 가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인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27번과 관련돼서는 틀린 것, 정답은 5번이 되고 요 문제 27번과 관련돼서는 30일의 기출문제가 되겠네. 자, 이중도 수준밖에 안 돼요. 가등기는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2.5점짜리야.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9번에 대해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네.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가등기 근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우리 자 전국 등기 효력 즉 AB 등기 효력이 있죠. 가등기 순위는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 기억 맞는 거 하나 골라냈네요. 자, 니은의 가등기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게 할 수 있으나 자 잘라요.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된 것일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후자는 틀렸죠. 결론 그러면 니은은 X라는 거야. 장래에 할 수 있어요. 자,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권리자의 상속인 동그라미,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영어 디귿과 관련돼서는 뭐죠? 영어는 대표적인. 자, 상속인 등기야.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는 가등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맞네요. 자, 니은의 가등기 후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했대. 자,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 동그라미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 권리자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니은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상속인 등기 즉 포괄 승계인 등기야. 그러면 인공 그래서 공이 되고 상속인 등기는 즉 포괄 승계인 등기는 가등기에도 준용된다. 이 소리. 그러면 니은은 맞네요. 자, 미음과 관련돼서 판례는 가등기에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 줄천하의 양도야, 양도. 양도라는 것은 상이야.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하죠. 가등기 상 권리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가등기 상의 가등기, 즉 부기 등기입니다. 그러면 미음과 관련돼서 맞네요. 판례는 소유권 보존, 보존 등그라미. 보존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보존할 청구권이 없어. 가등기는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문제 29번과 관련돼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 되고요. 요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디귿과 니을과 관련돼서 우리 상속인 등기는 어디에도 준용된다. 가등기에도 준용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와 본등기 줄천하여. 자, 가등기시가 아니라 본등기시야. 본등기시. 예약 완결권을 실행한 거네요.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죠. 가등기 후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가등기 의무가 사망하였대. 그럼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격려한 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조금 전에 봤죠?
상속 등기를 격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 바로 1번에서 정답이 나와버리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서 변함이 없다. 이 질문에 대해서 봐봐요. 자, 가등기는 소유권일 때와 소유권 이에 걸릴 때를 분석하라고 그래서 소유권일 때는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근데 소유권 이에 걸릴 때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돼. 그러면 가등기는 항상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에 걸린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소유권은 각고의 얼굴이에요. 각고. 소유권 이에 걸리는 얼굴이죠. 그러면 가등기는 각고에만 기록한다. 이러면 틀려요. 각고 또는 얼굴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2번은 맞죠. 3번은 판결 주문에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판결의 이후에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을 명백할 때 판결의 원인 정서로서 가등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 지문의 판신청 정보의 첨부할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이며 본등기니까 오리지널 등기필 정보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 항상 문제를 풀 때 가등기시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냐? 이걸 항상 구분을 해두라는 거예요. 가등기시라는 것은 예약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예약 완결권을 실행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밑줄을 검은색 해야 돼. 본등기시니까 뭐예요? 자, 등기필 정보 등기의무자. 자, 3번 5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했죠. 그래서 전원보상신 또 나왔다. 전원보상신. 자, 보상신. 자, 그러면 보전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돼. 전원은 돼요. 자기 일부 지분은 안 돼. 그러면 자가용과 관련돼서 자가용이죠. 가등기는 자기만 돼. 그러면 하나의 가등기 권리자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권자가 있는 경우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자기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번과 관련돼서 상속인 등기 자꾸 생각해요. 상속인 등기는 가등기에도 준용된다. 이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에 대해서 보죠.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보죠.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상의 해인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양립할 수 없대. 죽어야죠. 무슨 말서예요? 직감 말서. 그래서 1번은 자, 오가 되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때는 그러면 사전 통지의 사후 통지예요. 그래서 사후 통지라는 거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은 가등기 겸 본등기와 실체 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한다. 자, 우리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2번 X. 3번 질문입니다. 가등기 겸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격려된 해당 동그라미 해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A가 B한테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 순위 보전이죠. CD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순위가 소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전이죠. 전에 이루어진 것은 살아남아요. 가등기 상에도 살아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처분의 등기가 양립 가능이냐 양립 불가능이냐에 따라서 양립 가능 존속, 양립 불가능 직검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당 그랬으니까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이 됩니다. 이 영역과 관련돼서는 몇 번? 3번 질문이 되네. 이때는 직검 말소 대상이 아니야. 저 말소된다 틀렸죠. 자, 4번의 소유권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 자, 소유권이 붙었죠.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제가 서류를 받았어. 그러면 명령 등기가 아니라 이거는 단독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 돼요. 무슨 성이 확보되니까?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자, 3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3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방송 문제니까 옳은 것. 자, 네 개 질문이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가서 하나 봐봅시다. 여러 명이 가등기 관리자죠. 1위는 전원명의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대요. 자가용이니까. 그래서 기억. 자, 기억 찾아냈고요. 자,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으나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가등기 절차를 봐요. 거래라는 것은 유사한 계약과 예약이죠. 그럼 가등기도 토지거래 과정을 첨부해줘야 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 맞죠. 디귿은 X가 되네. 자, 그러면 가등기 상이야. 가등기 상 볼 거 없어. 가등기 상이 나오면 부기등기야.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예요. 그럼 리얼은 X가 되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과 이은이 되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고요. 요 네 개 지문은 문제 33번과 관련돼서 요 네 개 지문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고 다섯 개 지문 꼭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5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풀어보죠. 자, 35번은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가등기 기하여, 가등기 어하여 보전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양도, 양도 동그라미 상이죠. 가등기 상에 가등기 가능하죠. 즉 부기 등기로. 그래서 기억 맞죠. 1번은 맞네요. 자, 2번 질문 우리가 보도록 하죠. 매매계약 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 동그라미 이 청구를 미리 보전하기 위함을 가등기 할 수 있다. 오케이. 지상권 설정 동그라미. 지상권 설정 청구권은 본 채권적 청구권이야. 이전과 설정은 채청이죠. 그러면 설정 청구권을 위해서 가등기는 얼구에 한한다. 맞네요. 자, 4번 질문입니다. 갑이 을이 소유 동그라미 소유권이죠. 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더라도 갑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변동이 없어. 여전히 뭐예요? 을이라는 거.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돼. 그래서 요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5번에 대해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해. 그래서 서리 변소. 그러면 보존하고 처분의 제한은 가등기 할 수 없죠. 그래서 서리 변소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35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을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35번이었죠. 자, 3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을 우리가 봐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에 권리가 있대. 그중 일부의 가등기 권자가 전원 명의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틀렸죠? 사과형이에요. 가등기는 자수인의 가등권자 본등기를 실행할 때 이는 가등기와 관련 데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을 보죠. 판결의 주문과 이후에 가등기 겸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 가등기 겸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3번의 가등기 겸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오케이. 4번의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 사망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 동그라미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의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도 가등기에 준용된다고 그랬죠. 그럼 상속인 등기는 인공 공동 신청이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 승낙서 동그라미, 보선성이 확보돼,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때는 단독 신청이라는 겁니다. 5번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 379페이지로 가죠. 문제 38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요거 우리 아주 중요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자, 그래서 요 38번에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짜리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요거는 항상 개미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개미를 상상하면 죽는다. 우리 가등기도 항상 영역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요게 전이죠, 전. 자, 요거는 상이에요, 상. 요거는 중간 저분의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8번과 관련돼서 여백에다 딱 써놓고 어떤 영역인지를 찾아보자고. 가등기 후 격려된 가처분 등기. 가등기 후에 격려된 가처분 등기. 여기죠. 1번 직감 말소. 가등기에 격려된 권자당 설정이 2번 직감 말소. 가등기에 격려된 저당권의 기한 100매 개시 여기죠.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의 사망 그랬으니까 이거죠. 자, 5번과 관련돼서 가등기 상이니까 5번. 그러면 다음 중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꼭 38번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겸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로서 직감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용어는 전에 상에 이걸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앞으로 자기가 자꾸 풀어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문제 382페이지 4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자, 다음 중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대. 가등기 순위 번호는 상하여 본등기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에 가등기 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양립 불가능한 경우만 직권 말소예요. 그래서 이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보존에 가등기와 등기 본등기를 마친 경우 잘라놓고 등기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침 부동산의 용익물건은 자 임차권과 용익물건은 양립할 수 없죠. 직권 말소. 자 저당권이 나왔다. 저당권은 모두 양립이 가능해. 그러니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저당권이 나왔을 때는 참 좋아요. 저당권 소유권 양립 가능. 저당권 양립 가능. 저당권과 전세권은 양립 가능. 저당권과 재산권은 양립 가능, 직권 말소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든 게 행인이 단독으로 가든 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4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각종 등기의 절차와 관련돼서 가등기까지 우리가 풀어봤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385페이지 44번 가압류 가처분 등기 여기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 지금 오늘 풀어 문제만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등기법이 마무리되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시험이 얼마 남았으니 화이팅하고 아차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